일단 그 한 이쪽을 보시면 지금 P1이라고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제 26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코리를 상에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와이어링 파이라고 그 API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포트를 깔아야 되고요. 이건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위약.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써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 포트들이 특수 기능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SF라고 해가지고 그 GPIO 자체가 이제 기능이 있어요. 특별한 기능, 스페셜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들을 이제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실질적인 내부 GPIO 핀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C코드에서 작성할 때 여기 와이어링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이 초록색을 따르고 그리고 BCM2835 헤더 파일을 첨부해서 사용하게 되면 여기 지금 핀 넘버 옆에 있는 GPIO 핀 번호를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BCM2835가 아니고 그 GPIO 핀을 직접적으로 매핑하는 이제 소스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1번부터 26번으로 작성된 이 핀 번호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가지고 사용하냐에 따라서 핀 번호가 똑같은 문장에 똑같은 회로인데도 다르게 작성이 돼야 그런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I2C는 이제 트라이어 인풋이라고 이제 시계열 통신이고요. 두 가닥으로 이제 통신하는 거고 그리고 이쪽 밑에 보면은 SPI가 있고요. SPI 통신이랑 이제 SPI C0이랑 1이 있는데 이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칩셋에 들어있거든요. C라는 그 SPI가 이제 세선이랑 C를 이제 두 개로 별도로 가져가니까 SPI 통신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편이에요. 당연히 이제 한쪽 줄 때 칩셋을 올려주면 그쪽만 이제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UART도 지금 저쪽에 보이고요. 그 TCM 클럽은 이제 클럽이 나와 클럽을 직접적으로 주입해 주는 그
내부 이제 GPR이라고 키워드인데 만약에 핀번, 그 직접적인 핀번호로 하면 또 번호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작을 보면 지금 이네이블 두 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75440을 사용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작성한 코드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우지 않았고요. 그리고 게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아마 그 오로카에서 그때 성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시H가 원래 라즈베리파이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스캔F만 지원이 되는데 스캔F는 단점이 엔터를 누를 때까지 키 입력을 대기하고 있고 근데 게시H 같은 경우는 버튼을 하나 입력하면 바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RC카를 동작을 구현했을 때 이제 게시H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코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게시H가 없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 출력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후에 이제 키보드에 치는 타이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부팅 하면 당연히 큰 문제는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편하게 하려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무한 방문이 여기서 동작을 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게시H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용해서 데이터라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 데이터가 어떤 값인지에 대해서 이제 받아보고 그걸 이제 키보드 입력이니까 그걸 이제 동작을 시키는 걸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보시면 if 문제 이제 A랑 소문자 A랑 대문자 A로 구분한 이유는 내부적으로 이제 저장할 때 ASCII 코드로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소문자 A랑 대문자 A랑 그 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 A, 대문자 A를 해줬고요. 그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스 코드가 기존에 사용하시던 게 뭐 소문자로만 계속 했는데 소스 코드가 굉장히 길다면 ASCII 코드가 아마 25인가 플러스 해주면 그 범위를 정해서 밑에서 플러스 25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이제 소문자, 대문자 처리까지 같이 처리가 가능하고 저는 이제 짧으니까 그냥 이제 직접적으로 써줬습니다.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 루터 한쪽을 이제 온오프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아시카가 한 대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DC 모터로만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 모터 드라이버 IC 자체가 한쪽으로 온을 해주고 한쪽으로 오프를 해주면 온된 쪽에서 이제 오프된 쪽으로 흐르거든요. 그게 만약에 정방향이라면 반대로 만약에 주면 0,1을 주면 이제 리버스로 역방향이 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모터를 돌리니까 바퀴가 앞으로 돌고 뭐 뒤로 돌고 그렇게 이제 소스 구현이 됐습니다. 그 소스 코드가 그 다 동일해가지고 똑같아서 이제 키보드에서 게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ADWS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K랑 L 있습니다. L이죠. K랑 L을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왜 넣었냐면 지금 여기서 소스코드를 봤을 때 고수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게시H 같은 경우는 그 동작할 때 함수가 거기서 언메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누르고 있을 때만 동작을 한다는 게 구현이 불가능해요. 게시H가 걸려있습니다. 스캔F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벤트 처리로 그 구현이 가능하긴 한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기까지 구현을 못했고요. 그 어떤 식이냐면 앞으로 눌렀을 때 그 정방향으로 이제 아시카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K를 누르고 엔터를 K를 누르면 멈추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멈추는 키를 앞바퀴 뒷바퀴 해서 앞바퀴는 당연히 멈추는 게 센터가 되겠고 뒷바퀴는 돌아가는 게 멈추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멈추는 키와 이제 네 개의 방향 키로 이제 키보드에 있는 제어를 네, 소스를 혹시 지금 노트북 보유하신 분 중에 파일에다가 소스를 다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중에서 이제 조금 더 고급화된 아시카를 보여주는데요.
하드웨어 BWM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거기 때문에 하나 이상이 되면 그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렇게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도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응용한 사람들도 보면 그 신뢰성이 하나 이상을 찍었을 때 굉장히 신뢰성도 떨어지고 정확한 값도 안 나오고 스펙도 반 이상으로 떨어지고 그게 왜냐면 이제 무한 루프를 돌려가지고 딜레이를 줘서 PWM처럼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두세 개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조현 인력을 지급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저런 걸 구현하실 때는 그 PWM 포트가 가능한 그런 다른 칩을 연동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PWM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두 개 포트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 패킹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나중에 구현이 되면 한번 성적을 보겠습니다. 일단 혹시 인터넷 지금 다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파이에 접속이 돼 있으시고 노트북 가지고 보유하신 노트북에서 인터넷이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러시면 이거는 저희 자료실 서버예요 원래. 근데 이거는 강좌 하려고 그냥 테스트를 삼아서 제가 만들어놓은 건데 여기에 있는 걸 그냥 긁어서 갖다가 파이에다가 붙여놓기만 하시면 되세요. 우선은 제가 주소 먼저 알려드리자면 rajplay.idtime.org/ 워드프레스입니다. 이쪽 주소로 접속을 해주셔야지만 소스가 보이시게 될 거예요. 키보드 제어하기 위해서 이 소스가 반드시 필요하시기 때문에 접속이 느리실 거예요. 워드프레스 이쪽에서 돌아가는 서버가 많아서 제가 특이한 걸로 보니까 접속하신 분이 라즈베리 파입니다. 아까 보셨죠? 라즈플레이.idtime.org/wordpress 라즈플레이.idtime.org/ 접속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소프트웨어 지금 입히시는데 ORG 다음에 예, ORG 다음에 슬러시 하시고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 거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RC 슈트제어라고 있으실 거예요.
지금 남기 씨가 땡땡이 아버지님이 이용하신 거는 직접 제어 방식이 아니라 Y형 Y리어 파일이라는 발음이 참 Y형 파일이라는 그런 이제 API 같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저 해당 프로그램을 라이브러리로 설치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쪽에 가장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냥 이 기프민이라는 명령어고요. 파이에서 이런 명령을 한번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시면 제가 운영 중인 현장이 마을에 가시면 YD형 파일이라는 예, GPIO 공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그냥 붙여 넣기만 하셔도 돼요. 산딸기 마을에 가시면 산딸기 모니터라는 한국에 사실 이게 타이핑 하시기 너무 빠르거든요. 산딸기 모니터에 보시면 GPIO 한국에 활용강좌에 가시면 있어요. 활용강좌 그 항목 중에 와이어링 파이라는 파이썬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 파이썬 그러니까 신구 기본은 원래 C를 많이 사용하시고 거기서 이제 파이썬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대담 아저씨라고 많이 표현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파이썬 버전도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파이썬 버전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와 같은 진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혹시 설치가 안 되시거나, 설치가 안 되시는 분 되세요?
다운로드를 받으신 분들은 마이너리 파일 폴더로 들어가셔서 아래처럼 빌드를 해주시고 파일 설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산다고.
제일 많이 쓰는 게 VR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1대1이라고 하나에다가 쫙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이상의 대학이 때문에 아마 침을 다 쓰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그